러시아 침공 첫 해인 2022년 도네츠크주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아조우 연대. 이들은 비록 러시아에 항복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데요. 극우 인종주의 논란 등으로 아조우 연대는 그간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10년 만에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에 대한 무기 사용 금지를 10여 년 만에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철저한 검토 끝에 우크라이나 제12특수부대 아조우 여단은 미 국무부가 실시한 레이히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히법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외국 부대에 미군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해제 시점과 미국 무기가 이미 아조우 연대 부대원들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아조우 연대 측도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조우 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해인 2022년 도네츠크주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부대입니다. 아조우 연대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최후 방어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마리우폴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전쟁 초기부터 격렬한 전투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시를 포위한 채 지속적으로 폭격을 가했고 아조우 연대와 기타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 집결해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했습니다.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은 면적이 매우 넓고 복잡한 지하 터널과 벙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했으며 아조우 연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맹렬한 저항 끝에 러시아군의 특수부대인 지하류 소속 병사들을 포함해 64명의 러시아 병사들을 사살하고 최대 탱크를 파괴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죠. 이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방어를 계속했지만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조우 연대에게 항복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아조우 연대 병사들이 항복하고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 900명 이상이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습니다. 아조우스탈에서 지속된 전투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한동안 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방어작전에 중요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잔혹성과 참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극우 성향과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조우 연대는 10여 년 전 민병대로 조직된 뒤 2015년 우크라이나 방위군으로 편입됐습니다. 미국은 이들이 창설 당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초국가주의적 견해를 지지한다고 판단했고 유엔 인권관리들도 이 단체를 인도주의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미국산 무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신나치로 비난할 때 아조우 연대의 인종주의적, 초국가주의적 성향을 빌미로 삼아왔죠.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무기 지원 금지령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미 여단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됐고 인도주의 위반 요소는 없어졌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마리우폴 항전 때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국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주 등에서 방어를 위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내 군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은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는 러시아의 비판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